화이팅! 화이팅! 자, 대선 필승! 화이팅!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뵈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나중에 하는 그런 참여가 아니고 초기부터 이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께 빨리 알려드리고 8월까지 굳이 끄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거기까지는 좀 모호하셨다가 거기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입당은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열심히 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몇 시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 지도부가 지금 상황이 비는 상태인데 네. 출마 선언을 하게 되시고 뭐 이유가 좀 급박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의 당원으로서 입당을 하기 위하여 당사를 찾았습니다. 우리 대외협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당 관계자분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오랫동안 뭐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잠깐 옆으로 조금만 와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안 돼요. 그렇지, 이게 꽃다발이 나와야지. 야, 여기서 전 여기서 교체 화이팅! 자, 대선 필승 화이팅! 지금까지 윤 총장님의 입당 시점을 두고 사람설레가 있었는데 정확히 오늘이 된 이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준석 대표가 지방 일정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을 왜 입당 시기로 잡으셨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초기 경선부터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고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우리 행사 어디 저 가면은 여기 많이 또 우리 기자분들 동행을 하시고 또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은 언제 입당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 뭐 전체 질문에 뭐 한 반 정도 될 만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강적 없이 좀 경청하는 그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뵈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제가 처음부터 생각한 그 나중에 하는 그런 참여가 아니고 초기부터 이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께 빨리 알려드리고 그리고 당적을 가진 신분으로도 국민의 힘에 또 이 정권 교체를 또 열망하는 분들의 넓은 그런 그 성원과 지지를 또 받기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굳이 끄는 것보다 내주부터 휴가도 시작이 되고 그냥 국민들께 어떤 뭐 제가 입당하는 것 같고 좀 섭섭하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당적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지금 상을 뛰는 상태인데 네. 휴가 생각을 하게 되시고 이유라든지 급박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그런 건 없고요. 우리 저 당 지도부하고는 이준석 대표님하고는 어떤 뭐 교감이나 이런 거를 제가 지난 그 일요일 날 그 회동 이후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저 지방 일정을 저는 오늘 몰랐고 입당과 관련된 또 뭐 그 인사라든지 뭐 이런 것은 또 저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것이고 뭐 네, 뭐 충분히 교감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외환 확장 통해 입당하신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외환 확대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신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환 확장이라고 하는 게 뭐 어느 시점까지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당적 없이 제가 분명히 시작할 때에도 궁극적으로는 제가 본선에 나간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의 그 2번을 달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드렸고 그리고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언제 입당하느냐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불확실성을 좀 정리를 하고 명확한 입장에서 그리고 어차피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좀 늦게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그러면 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안 할 거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의 그 국민들이 계속 그 질문하는 그 입당 시기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을 이제 좀 종식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입장하셨으니 만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 이제 거취를 지금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고민할 때라 근데 마침 그때 공개회동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가 저도 그 거취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분께서 뵙자고 하더라도 저도 막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입니다. 네. 이게 같은 당내 지자가 되셨는데 네. 옆에 박진영 의원도 계신데 네. 11분의 지자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아이돌로 아, 훌륭한 분들이시고 하여튼 이 국민의 힘이 정권교체의 플랫폼이 돼야 되고 뭐 또 이 국민의 힘에 대해서 아직 좀 믿없지 못하게 생각하고 계신 국민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또 저희가 그 지지를 또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도 이제 당원이 됐으니 이제 그 저 스스로도 이 당의 그 어떤 외연을 넓히고 또 종전에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변해야 될 거는 좀 변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네.
근데 오늘 입당하시면 그분들 입당할 그런 어떻게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불가피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점을 그 분들도 정권 교체를 강력히 바라는 분들이고 결국은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시기 문제에 있어서만 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제가 잘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정권 교체라는 이 큰 과업을 해 나가는데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학년 열사 사진을 보고 네. 그 부마 한쟁이 언급했다면서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이신지 저도 그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27살이고 저희 집도 그 연세대학교 앞이었고 도대체 이한열 열사의 그 체류탄을 맞고 쓰러진 그 사진을 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저희 나이 또래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다만 거기가 이제 부마 항쟁 또 60 항쟁 그래서 주로 부산 마산 지역의 그 저 항쟁들에 관한 그 저 조각 이런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대화도 나누고 또 그 장소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장재원 그 의원께서 안내를 해주시면서 이한열 열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저는 처음에 부산 마산 지역 그 항쟁인 줄 알고 서울의 그 연세대학교 앞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 아 맞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저 부마와 이제 60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눴는데 그런 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어떻게 적극적으로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거기까지는 좀 모아졌다가 거기서 물어보신 거예요? 입당을 결정하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야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저 자신 국민의힘의 초기 경선부터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게 공정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늘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면서 다른 그 대안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당적을 가지고 다양한 국민들을 만날 건지 당적 없이 할 건지 제가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좀 당적 없이 그래야 상대방도 좀 훨씬 마음이 편할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비공개로 많은 분들을 또 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뭐 입당과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제가 정권 교체와 이런 정치 활동을 해 나가는데 국민들께도 이게 좀 그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좀 많은 그 이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심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몇 시간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입당과 관련해서는